바로 5일 전에도 지나갔고. 우연히 박지혜를 목격했다는 차우경의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매 사건마다 계속 차우경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 자꾸 차우경에 걸리는 것 같아? 뭐 범인이라서? 선입견을 빼고 한 걸음 뒤에서 한번 봐보자고. 봐봐. 박지혜를 살해한 박용태. 한울센터에서 의료자원봉사로 일했어. 그리고 저기 피해자 안석원의 딸 안소라. 한울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았지. 그리고 피해자 이혜선. 한울센터 창고에서 미라로 발견됐어. 그리고 우리가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은호. 한울센터 직원이고. 정경사, 네가 의심하는 차우경. 역시 한울센터 직원이야. 한울센터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사건 현장까지 싹 다 한울센터로 몰려있어. 이쯤 되면 차우경이 눈에 밟히는 것도 설명이 되지. 동의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한울센터 안에 있다. 한울센터와 관련될 자일 확률이 높다지. 그 사람이라니? 붉은으로 살인자. 당연히 자선생이 붉은으로미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선생님한테만 얘기한 거를 붉은으로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우리 소라까지 그리 이용하고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서 눈치챘을 가능성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형사님, 내가요 이리 막 천하의 무지렁이 같고 막 그래도 짜전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소라까지 남들 눈에 그리 비참하게 보이는 거는 진짜 싫었거든요. 초라하고 빡빡하고 어디 가도 천대받고 그런 거는 내 하나로 좋겠거든요. 그래서 소라에 관해서는 주변에 그렇게 꽁꽁 숨기신 겁니까? 우리 소라에게는 맹세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자선생님 빼고는 절대로. 상담 케이스 같은 거 두고 동료들끼리 의견 교환 같은 거 하지 않나요? 김동숙 씨는 철저히 비밀을 원했고 난 그걸 지켜줄 의무가 있어.